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쩌웨나는 그 말리주를 제대로 짓밟아주고 하빈이 강바지로 되었었는데, 그러면 다른 조직들에서는 과연 이 웨나는 인정할까요? 네, 이 웨나니 말리주를 힘으로나 뒷배경으로나 이 다 꺾었다는 걸 어디 TV에다 광고로 올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? 또한 웨나 일당들은 어디 가서 자랑질을 해야 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대부분이 조직들에서는 아직 몰랐다고 하는데,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아시면 되는 건데, 웨나 일당들이 생활은 그 전에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냥 또 그 어두컴컴한 2층 아지트에서 맨날 돼지 대가리나 뜯으면서 아바아바 거리는 더러운 놈들이었었는데, 그러던 어느 날 이번 이야기는 또 트러블 메이커인 짱쥔 때문에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. 전에 이야기 초창기일 때 이 짱쥔이 도끼가 바짝 올랐을 때 짱쥔이 팬분들이 그렇게도 많으시던데요. 여러분, 짱쥔이 뭘 좋아하죠? 짱쥔 이놈은 여자 방면에서는 그 지쇼엔하게 눌리워서 꼼짝달싹을 못하잖아요. 하여 이놈이 유일한 낙이 딱 한 가지가 남았다고 합니다. 뭐냐고요? 네, 그것은 바로 최고급이 차량인데, 이놈은 제일 처음에 오디 100 차량을 빼앗아서 타고 다니다가 그 깡패 두목이 머즈의 벤츠를 빼앗아서 또 타고 다니잖아요. 이번에 벤츠는 그냥 뭐 빌려서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짱쥔 이놈은 아예 그 차량인 명의까지 자신이 것으로 확 바꿔버렸다고 합니다. 아직까지는 짱쥔이 벤츠가 그래도 최상위 차량이어서 이놈이 조용했었는데 말입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나도 짱쥔 이놈은 떠올리의 술집에서 이 공짜 술을 겁나게 퍼마시고 있었는데, 그 시절엔 참으로 이상한 게 이러한 건달 놈들은 자신이 돈을 내고 먹으면 그건 수치였다고 합니다. 만약 술값을 내놓으라고 하게 되면은 니 나를 멘즈 알수니 하면서 냅다 깨부숴야 이 멘즈가 선다고 하는데, 하여 실컷 또 마셔주고 사장님이 배웅까지 받으면서 이 흔들흔들거리면서 나오는데, 네, 공짜 술에 공짜 아가씨도 모자라서 사장님이 또 친히 배웅을 해줘야 된다니, 그렇게 또 기분이 알딸딸하게 좋아서는 그 자신이 MI 벤츠에 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어라? 저게 뭐야? 짱쥔이 벤츠 바로 곁에 이 눈이 막 부시게 번쩍번쩍이는 차량 한 대가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링컨 브랜드의 차량이었었는데 그 길이를 최대한 느린 이 최상위 리무진 모델인 게 아니겠습니까? 짱쥔은 이러한 길다란 리무진 차량을 처음 보게 되었으며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데, 그 링컨 차의 주위를 뱅뱅 맴돌면서 차량 안을 들여다보려 하지만 썬팅이 너무나도 시꺼멓게 되어서 안 보이는 거였었는데, 캬, 이거 기가 막히는구만. 차량 번호도 흑 A2222라? 짱쥔이 혀를 끌끌 차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이 술집이 복무원이 곁을 지나는 거였었는데, 야야! 너 잠깐 이리 오라! 이 차량이 혹시 누구 건지 아니? 너네 사장님 거냐? 그러자 복무원은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, 아이고 짱쥔 형님, 우리 사장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링컨 리무진을 끌고 다니겠습니까? 이는 우리 사장님이 친구분 차량입니다. 아 그래? 좋다. 짱쥔은 입을 쩝쩝 다시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뒤부터 며칠 동안 짱쥔 이놈은 앉으나 서나 이 자나 깨나 그 링컨 차량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것은 마침 이 첫눈에 반한 이쁘디 이쁜 첫사랑이 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았다는데,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 리무진 차량을 처 운전하다가 발떠덕 깼다는데, 아이고 뭐야 이거, 그 꿈이었었냐? 잠깐만! 아니! 잠깐만! 내 지금 뭐 하니 내 지금? 그러면 이때 만약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어떻죠? 아, 내 저 리무진 링컨을 사려면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지 하고 생각하겠는데, 하지만 그거 짱쥔이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아니 내는 짱쥔인데, 에? 천하의 짱쥔인데 구질구질하게 꿈이나 꾸고 있다고? 당장 달려가서 내놔라 하고 빼앗아내면 될 게 아니겠냐고요. 짱쥔은 혼자서 벤츠를 잡아타고 그 떠올리의 술집으로 다짜고짜 찾아가는데, 아, 아이고 짱쥔 어르신, 근데 아직 너무 일찍한데요? 오픈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? 때는 점심시간이었었는데 짱쥔이 찾아온 거였었는데, 내 오늘은 그 공짜 술을 퍼마시러 온 게 아니다. 너한테 이 한 가지 볼 일이 있어 찾아온 거지. 예. 그러자 이 술집 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나는데, 이 짱쥔이란 처 죽일놈은 뜩하면 장사꾼들이 삥을 뜯어갔으니 말입니다. 야야! 니놈이 삥을 뜯으러 온 게 아니다 이놈아. 다짜고짜 쫄기는. 예,
아닙니다. 그러면 예, 뭘 도와드리면 되죠? 그러자 장준이 두 눈에서는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묻는데, 그 너희 친구 놈들 중에 링컨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그놈이 있지? 그놈 그거 대체 그 누구야? 아, 그제야 이 사장놈은 눈치챘다는데, 휴, 다행이다. 내가 아니었네 하고요. 그 친구는 대하그룹이 회장인 짱허입니다. 그래? 그룹? 그게 뭔데? 맨날 여자와 차량만 눈독 들이며 봐온 짱주인 이놈이 그룹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하지만 이 짱허라는 이놈은 웬만한 놈이 아닌데, 그 1997년에 이미 10억 위엔이 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97년도에 10억 위엔이 자산을 갖고 있는 놈은 이 전체 하얼빈에서도 몇 명이 안 되던 시기였었는데, 하여 이러한 거물이기에 이 링컨 리무진에 청 앉아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그놈 전화번호라도 있냐? 내 그 링컨을 며칠 빌려 타야겠다. 짱준 이놈이 이게 어디 빌리기만 한 놈이겠습니까?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겠는데. 아, 알았습니다. 하지만 제가 번호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. 그놈이 또 저한테 난리치면, 그러자 짱주인이 시끄러워하는데,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놈아. 아, 걱정도 팔자다. 왜 니놈한테서도 뭘 빌려볼까? 아닙니다. 그렇게 짱주인이 전화번호를 받았는데, 어라? 이 번호 이거 실화냐? 131에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? 이거 진짜 번호 맞니? 무려 7개 숫자가 모두 2라뇨. 중국에서 이러한 연속돼 이 같은 숫자 전화번호는 어마어마하게 비싼데, 짱허라는 놈은 유독 그 숫자 2에 환장하는 놈이라고 합니다. 이놈이 이거 돈이 아주 많은가 보다. 네, 그러자 쥔거 그분은 한 개 기업이 회장님이랍니다. 이 전체 하얼빈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인데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. 짱쥔은 전화를 거는데, 네 그 돈이 겁나게 많다는 그놈이야. 내 네 돈은 알고 드릴 테니 링컨 리무진을 내 며칠 타자.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? 짱허는 아주 어이없어 하는데, 어디서 모를 놈이 전화하자마자 다짜고짜 이러냐고요. 왜? 문제라도 있니? 내 아직 내 소개를 안 했구만. 네, 귀담아 들으라. 내 난감 기차 얘기 짱쥔이다. 어떻게 그럼 그쯤 하면 멘트가 되니? 난감 기차 얘기 짱쥔이라고요? 그랬었군. 그러하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큰 소리 친 거군. 짱허는 짱쥔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었다고 합니다. 그 시절 장사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각 지역 깡패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. 아님 겁 없이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장사를 접어야 했으니 말이었죠. 오, 짱쥔이다. 난강 기차기 쪼웬난 짱쥔 일당이다. 내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. 그러자, 에? 나 안다고? 그럼 잘 됐네. 그럼 뭐 일이 쉽게 풀리겠네. 그치? 그러면 내 지금 찾아가서 차를 가져가면 되니? 짱허는 잘 알고 있다는데, 이는 지금 자신이 MR을 이 날강도 해가겠다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 짱쥔 아우, 내 50대요. 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아우라고 불러도 되지. 그 리무진 링컨 말이요, 그거 그냥 보기엔 멋있어 보이지만 이 너무 길어서 운전하기엔 매우 불편하오. 그 차량이 숙련된 전문 운전기사가 필요하지. 자, 이러면 어떻게서 내 나이 운전기사까지 함께 보낼게. 쟤 뭐 결혼집이나 일 있으면 마음대로 쓰고 내 운전기사 가 차를 다시 끌고 오면 되잖소. 하, 그러자 짱쥔은 콧방귀도 뀌는데, 운전기사? 내가 운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뭔 얼어죽을 운전기사야. 그 회장님이란 게 쪼잔하게 새걸 쓰지 말고 시원하게 얘기해봐라. 되니 아이 되니? 짱허는 매우 난처해하는데, 장쥔아, 이 리무진 링컨은 말이다, 이는 직접 운전하는 맛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제일 뒷좌석에 회장님 자리에 척 앉는 맛을 타는 거야. 그 제일 뒤에 냉장고에 와인도 다 있고, 짱허가 또 변명을 해대는데 짱쥔이 시끄러워서 꽥 소리 지르는데, 어이 짱 회장아, 너 그만 인생 종 치고 싶니? 돈이 그렇게 많다는 놈이 좀 더 쓰다가 가야 되는 게 아니겠니? 만약 먼저 가겠으면 얘기해라. 내 지금 당장 달려가서 한 도끼 해줄 테니. 뭐? 짱허의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, 짱쥔아, 너 어린 놈이 말 아주 막 하는구만. 그래?
너 재간 있으면 와서 내 링컨을 함 끌고 나가봐라. 응?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링컨 오늘부터 성씨가 짱가다. 그럼 되니? 오케이. 그렇게 짱주 이놈은 제일 어쩌지도 못하는 놈인데 또 싸움을 걸었다고 합니다. 감히 나 이 짱주인이 눈에 든 차량을 안 내놔? 이 짱헌지 뭔지 죽고 싶어 환장했네. 짱주인은 부릉 하고 벤츠를 타고 이 기차역 아지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왜냐면 어차피 자기 혼자서는 안 되겠으니 일당 들고 함께 가려고 그런 것들. 아지트 안에는 마침 당리 장 야바 사화 이렇게 세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야바와 사화는 점심부터 또 족발을 고락고락 뜯고 있었고 당리창은 곁에서 땅콩에다가 술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에이그 이 웬수들 그 시꺼먼 게 그리도 맛있냐? 짱주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얘기하자 야바가 그 자신이 먹던 족발을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야바 그놈이 밥을 먹다가 족발을 뜯었는지 이 족발 위에는 곳곳에 밥알들이 붙어있는데 야, 내 속이 아예 좋다야. 아니야. 내는 됐으니 너희네나 이 마이 처음 묵어라. 이 짱주인은 그 당리창을 힐끔 바라보는데 당리창아, 그 심심하면 나랑 함께 바람 좀 쉬우고 올까? 그 밖에 나가서 일 좀 보고 오지 않겠니? 에? 일? 뭔 일? 당리창은 그 짱주인을 쳐다도 안 보고는 빼가 한 잔을 쭉 캬 하는데 무슨 일이냐면 내 링컨 리무진을 하나 받았거든? 근데 그 주인이란 놈이 곱게 안 내놓는 게 아니겠니? 하여 우리 가서 겁만 좀 주고 차를 끌고 오면 된다. 자자 빨리 일어나라. 하지만 당리창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싫다 넨 안 가. 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여기 사화와 야바도 다 아이 간다. 그러자 뭐야? 짱주인이 뭐 알아듣자 이 곁에서 사화가 번역해주는데 야, 야바의 뜻은 니놈은 또 가자마자 이 털썩 구를 놈이니까 그냥 걷어치우라는 뜻이다. 뭐? 네, 그 당리창 일당은 이미 짱주인을 아니 꼽게 본 지 오래되었었는데 짱주인이 화가 막 치밀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당리창 야바 누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? 짱주인은 그냥 툴툴거리면서 내려오는데 니놈들이 내를 맨질 안 주게 되면은 내 짜게 바지 의형제들 찾아가면 되지 뭐. 리 한창과 왕후권은 무조건 내랑 함께 가 주겠지? 짱주인은 다짜고짜 전화를 거는데 왜 리 한창이니? 너 어디야? 너 지금 왕후권 함께지, 응? 아, 잘 됐네. 사실은 짱주인은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뭐? 싸우러 가자고? 너가 대가리를 서고 또 우리 셋이서 됐다만 이놈아. 뭐야? 짱주인은 뜻밖의 대답을 들으니 화들짝 놀랐는데 짱주인아 기억이 아이 나니? 에? 우리가 이제 너를 따라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데 됐거든. 또 니를 따라갔다가 얻어 쳐맞을까봐 이제 다 두렵다야. 리한창이 아예 전화기를 확 끊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제 조직 내에서의 짱주인의 멘트를 좀 보세요. 이보다 더 발바닥일 수가 있을까요? 그러면 이제 어쩌죠? 이미 그 짱허한테 찾아가겠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이거 물려야 하나? 만약 정 사람이 없으면 물려야겠죠. 하지만 잠깐만 그놈들이라면 혹시 네 누구냐고요? 그건 바로 금방 조직에 가입한 정다웨이와 리딩핑이었었는데 왜냐면 이 두 놈은 아직 그 자신이 초라한 꼬라지를 못 본 놈들이니까 말입니다. 그러면 이 놈들은 과연 갈까요? 네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겠죠. 왜 정다웨이야 너희는 지금 어디야? 그 나랑 함께 일보러 한 가줘야 쓰겄다야. 그러자 정다웨이는 당황해지는데 비록 같은 조직이긴 하지만 다들 각자 친한 사람들끼리 놓으면 교제도 없었는데 말입니다. 그... 난꺼는 혹시 이 일을 아오? 정다웨이와 리딩핑은 사실 저 웬난만 인정하고 웬난이 명령만 따른다는데 뭐? 웬난이? 뭐 웬난한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? 그 놈들이 깡패 건달도 아니고 그냥 사업가라는데 겁만 주고 차를 끌고 오면 된다니까? 어떻게 나 이 짱주니 멘트를 알려주게. 허나사나 같은 조직이고 이 자신들은 후에 조직에 가입한 건데 어떡하겠습니까? 조직이 원로인 짱주인한테 멘트를 함 줘야겠죠. 그렇게 짱주인이 이 두 명을 찾아가서 이 벤츠에 태우고 대하그룹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대하그룹 쪽은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